이번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햇볕 정책 평가 부분입니다. 안 후보는 어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5년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꿈을 실천하고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. 입장이 달라진 건지 윤동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햇볕 정책을 본인이 계승하십니까? 100% 그대로 다 옳거나 100%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햇볕 정책에 공과 과가 모두 있다고 했습니다. 안 후보는 1년 전만 해도 햇볕 정책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6.15 공동선언, 14 정상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니다.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. 5년 전 대선 때낸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확대를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꿈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안 후보의 발언은 올해 들어 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? 북한 비핵화가 먼저지만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.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우리 안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계승할 겁니까? 병행해야만 합니다. 저는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서 세계 편을 제안했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